소개 안 할까 봐. 아, 깜짝 놀랐어요. 좀 놀라. 계속 먹고만 있어요. 네. 네. 갔다 와서 하자. 갔다 와서 하자. 이분이 아주 길게 할게. 지금 할 거예요. 지금 할 거예요. 이것도 좀 길게 할게요. 트로트 신종 정동원 씨 오셨습니다. 기발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저는 미스터 트롯 막내이자 트로트 천재 정동원이라고. 자기 본인 입으로. 근데 인정.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. 맞아요. 완전 천재니까. 멜로디 하나 한 번 듣고 가사 한 번 들으면 다 외워요. 맞아요. 근데 그거를 또 한 곡만 그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막 오늘 열 곡을 들었으면 그걸 다 외워요. 타고난 건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아니, 어때요? 이렇게 불회명곡 나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섭외 요청 왔을 때 어땠어요? 기분? 일단 불회명곡 TV로만 보던 프로인데 이쪽에 제가 나가게 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와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요즘 즐겨보는 프로가 뭐 뽀로로의 대모험 이런 거 아니에요? 아, 그건 지났어. 아, 그건 지났구나. 아, 지났죠. 얼마 안 됐구나. 이제 청소년이죠, 청소년. 그렇죠, 14살이면. 아니, 14살이에요, 올해. 14살인데 진성의 보릿고개? 그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부를 수 있어요?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슨 뜻인지 다 얘기해 주시고 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 노래를 불러서 우수상도 타고 그랬어요. 뛰지 마라 예 꽃을요. 다음은 오늘의 우수상입니다. 우수상 보릿고개 불러주신 전동원. 수림패 잡고 노란바가지 트로트는 이런 매력이 있다. 한번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어요? 좀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꺾기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. 트로트는 좀 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러서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하는 노래 이렇게만 고정관념이 있었으면 맞아요. 이제는 많은 세대들이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트로트가 좋은 장점입니다. 트로트의 장점을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줬어요. 네.